네, 8시 59분 3,500원 내고 배를 탑니다. 아이고 참. 그 장봉도 가는 것이죠? 예. 네, 아. 이 배는 다른 데 가는 배인가요? 신도. 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장봉도 가는 배가 있고 신도 가는 배가 있고 그러는 거군요. 이쪽으로 신도까지만 가나? 네. 아이고 저 앞에 그 안내하는 아저씨가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늦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둘렀네.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마 편도 3,500원인 것 같고요. 에 문서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결국 택시를 타고 말았습니다. 7천 몇백 원 나왔죠 아마? 7,800원인가? 택시 타는 게 많았습니다. 그 계속 버스 기다렸으면 요배 못 탔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신도까지가 신도로 해서 문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하, 차들 많이 간다. 벌써 이제 기러기들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들 좀, 이게 서두르느라고 조금, 예, 약간 좀,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좀 바람이 좀 차갑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늦가을이 돼서 그런지 바람이 좀 차갑고요. 아, 요거 완전 이제 전형적인 페리고, 그냥 안에 그냥 사람들 막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네요. 예, 이쪽 차량들은 이렇게 가로로 그냥 이제 고박을 하는구나. 예. 어쨌든, 다소 불편함이 여기까지 접근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색다른 기분이죠. 날씨가 차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에 있네요. 뭐 좌석은 뭐 꽤 있는 편이고요. 바닷바람이 좀 차갑게 느껴집니다. 네. 아, 위에도 또 커피, 새우깡 자판기 2층에 여기 실 네. 이렇게 있구나. 네, 좋습니다. 한 40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로. 여기가 이제 조타실이구나. 조타실. 40분 정도. 근데 이 배가 신도로 거쳐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또 신도로 가는 배라고 하고 아이고 갈매기들이 이제나 저제나 새우깡 던져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넘버2 여객실 정원 71명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항을 서두른다는 그런 의미의 신호인가? 쌀쌀합니다. 계속 있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향하는 곳은 장봉도입니다. 장봉도. 아 드디어 이제 배 출발하는구나. 금방 배 하나 들어오는 차 하나 들어오는 것 같더니 공간 좀 스페이스가 남아 있는데 이만큼은 안 채우는 건가 원래부터가. 예. 예. 삼목 산착장 삼목항을 이제 출발해서요. 네, 지금 이제 장봉도로 이제 9시 10분 출발대로 장봉도로 이제 향하는 것입니다. 네.
장봉도를 이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그 어떤 그 동기 이유는 이제 인천 둘레길 마지막 제 16코스 장봉도 코스를 이제 걸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둘레길 뭐 이렇게 챙겨보기 전까지는 장봉도라는 섬 자체를 잘 몰랐고요. 장봉도라는 섬이 있는지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서해 인천 앞에 앞바다 서해 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강화도 마니산 제 15코스에 이어서 이 장봉도 요거를 제 16코스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동도라든가 뭐 성모도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다 이제 다리로 육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코스를 하나 정도 일부러 설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고요.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나마 너무 멀지 않고 가기 편하고 또 섬 내에서 나름대로의 그 트레킹 코스가 가능한 그런 대로 이제 선정을 한 것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만에 배를 타보는 건가 내가 배를 뭐 이렇게 장거리 배를 타본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틈틈이 조금씩 한두 번씩은 배를 탔는데. 여기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보기는 아주 참 오랜만이네요. 인천 앞바다로 말하면 꽤 오래전에 승봉도에 한번 가보죠. 승봉도 그 외에는 아마 어느 분이 처음이 아닌가 배를 타고 가는 거 말이죠. 옛날에 뭐 성모도 배 타고 건너가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건데 성모도는 진짜 바로 앞이니까 말고는 이제 아마 거의 실질적으로는 승봉도 다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제 못 가본 곳 중에서 좀 아쉬운 곳이 이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연평도 그렇죠. 백령도 연평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가기도 마땅치가 않고. 투어 같은 걸로 가자니 그것도 마땅치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뭐 그냥 강하게 한 시간 내서 가보는 건데 하나 지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가봐야죠 뭐 백령도에. 그래도 또 우리나라의 외딴 곳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도서 지역을 좀 그쪽 돌아다녔다 해가지고 뭐 제주도 마라도도 가고 제주도 울릉도 홍도 네, 다녔죠. 검은도도 갔고요. 백령도를 못 갔습니다. 백령도. 흑산도도 못 갔습니다. 흑산도. 옛날에는 이제 대흑산도라고 했는데 흑산도를. 옛날에는 대흑산도, 소흑산도였는데 소흑산도가 그냥 강화도죠. 강화도. 옛날에 이제 지금 그냥 흑산도라고 하는 데는 대흑산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홍도 갈 때 대흑산도도 이제 들렀다가 구경하고 홍도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또 타는 데가 흑산도를 거치지 않는 데여가지고. 홍도에만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짜왕이멀리 인천공항 아시아나 에어라인스의 터미널이 먼저 경납부가 보이네요. 여기 신동갑다. 바람이 차네요. 바람이 찹니다.
저쪽 배는 방향이 신도 가는 배라고 했는데 방향이 저쪽인가? 좀 다른데. 아, 새들 봐라.
저 배가 이제 요 배 떠난 뒤에 잡아달려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이로.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물길에 물의 이렇게 방향이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네요. 배가 오기 때문에 저기는 저 TUI인 것 같죠? TUI 비행기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네, 상당히 큰 배가 오고 있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바람이 조금 덜 분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났습니다. 네, 굉장히 큰 배인데요. 이 배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네, 비행기가 지금 착륙하고 있죠. 큰 배인데. 아, 이제 삼목항으로 들어가는 배인가?
이제 보니까 이 배는 세종 7호입니다. 세종 7호. 저기 세종 7호 차량 대치도라고 되어 있네요. 세종 7호. 아, 저기 저 산 위에 보이는 동그란 거 세 개 있는 거. 저거는 이제 아마 레이더 기지인 것 같고요. 저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해군들의 그 해상 기지인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게 드는데. 저쪽에 있는 항구가 제가 보기에는 저 위에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방향으로 제일 높이 보이는 저 산들, 저기는 아마 강화도인 것 같거든요. 강화도. 강화도. 그 일전에 그 2주 전에 마니산에 갔을 때 마니산에서 이쪽이 마니산인가 보다. 이쪽 마니산에서 보였거든요. 영종도가 저기 보이는 저 높은 산, 저기가 아마 첨탑 뒤에 있는 이제 높은 산이 마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저쪽 연봉 끝에 있는 연봉은 마니산이 아니라 저 성무도나 뭐 아니 그 넘어 있는 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역시 예상대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저쪽 선착장으로 가는군요. 예. 비행기가 또 금방 제주항공 하나 내린 뒤에 이어서 비행기가 또 하나, 이번에 상당히 큰 비행기로 보이는데 비행기가 지금 서서히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항공사일까요? 마니산이 거의 확실하다. 네, 마니산 같네요.
제주도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선이 맹렬하게 따라오고 있네요. 하선을 해줄게요. 밑에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장봉도라는 데를 또 보게 되네요. 섬 내에도 또 버스가 있네. 군내 버스가. 떠나자 트레킹 천국 장봉도. 원주민 공인중개사. 지금 이 제 시계로 39분, 9시 39분, 40분? 그러면 40분까지 안 걸렸는데, 예, 한 30분? 40분에 도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장봉 출장소. 여기가 이제 장봉 바다역. 이렇게 해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일단 도착한 걸로 일단 끌어보겠습니다. 이게 세종 7호.